안녕하십니까. 합병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파주 광탄면에 위치한 마장호수 입구에 이제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이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장 출렁다리겠죠? 네,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을 단풍이요. 어느 정도 이제 들기 시작하였고, 이 출렁다리 이용 시간은요. 동절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하절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제 이 출렁다리 주변은 이렇습니다. 주변 환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추락주의. 네, 포토존이면서도요, 추락주의. 먼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출렁다리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요, 사람들이 출렁다리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출렁다리 아래쪽이죠, 이 마장호수 둘레길이요, 이렇게 산책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하면은요, 아무래도 이 마장호수 아주 유명하죠. 이 마장호수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들이요, 원을 그리면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주에 오시면은 이 마장호수의 산책로를 거니시고, 또 이렇게 출렁다리도 한번 건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보십시오. 이것은 카페. 이제 제가 출렁다리를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렁다리 가는 곳이요,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평평한 길인 줄 알았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 네.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계단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출렁다리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으로는요,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야 되고, 가운데는요, 바닥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오는 사람들이겠죠. 아, 아찔하네요. 이제 제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우. 출렁출렁. 자, 이쪽에요. 아까 산책로들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 보십시오. 예. 호수 주변이 이렇습니다. 겁이 많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바닥이 지금 내려다 보이는데, 저는 조심조심 아찔하지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파주시 광탄면 위치한 마장호수에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출렁거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출렁다리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중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기는요, 진은혜. 석양이죠? 예, 또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는요, 약간 쌀쌀한 날씨예요. 옷이 약간 이제는 두꺼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가을 그러면은 밥알이철이죠? 예, 밥알이도 있고 곧습니다. 유리로 된 것은 제가 걷지는 못하는데 지금 이곳은 걷고 있어요. 출렁다리는 나무로 잘 막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밑을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이 호수 물이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위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트가, 아니 튜브죠? 튜브가 매달려 있어요. 무섭네. 꽤 걸어온 것 같은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한참을 더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장호수에 위치한 출렁다리, 마장호수 출렁다리. 이 파주시에서는 이 출렁다리가 아주 네, 지금 석양의 모습을 사진 찍기 위해서 저분들은 석양의 모습을 찍은 뒤에요. 예쁜 포즈를 잡고 또 사진을 남기는군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참 놀랍네요. 날 잡아서 오기는 왔는데. 힘들어. 숨이 헐떡거리네요. 네, 여기가요, 반환점입니다. 예. 이거 보세요. 단풍이 들기 시작했죠? 이제 이곳에서요. 이렇게 둘레길로 또 걸을 수 있는데. 아, 나 저기 있을 거.
시간 관계상 다시 출렁다리를 건너서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렁다리의 끝에 와서 반환점에서 저 아래 산책로를 걸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 출렁다리를 다시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건너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 먹이는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석양이 이렇습니다. 어우, 석양이. 네. 이제 석양 그만 찍고 가죠? 다 들어갔어요. 아직 남아있는데, 석양에. 5분도 안 남았어. 네. 정말 멋지네요. 네네, 멋있네요. 5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석양이 다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서 있으려면 힘들 것 같아요. 네. 저 아래. 그쵸. 근데 저 아래 둘레길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근데 이쪽이 조금 어둡게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밝혀서 잠깐 보여드려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네. 또 이쪽에서는요. 화면이 또 너무 밝죠? 네. 이렇게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뭐랄까,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타이밍 맞추기는 그다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날 잡고 와도 꼭 그 시간에 와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저희가 왔을 때 이 석양을 볼 수 있는 딱 좋은 시간대네요. 아직도 석양이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자. 강아지들도요, 이 출렁다리를 겁 없이 잘 가네요. 네, 저 앞에 환하게 불 켜져 있는데 이것은요 빵가게 같죠? 베이커리? 그쵸, 베이커리. 차와 함께, 그죠? 차 마시며 빵, 베이커리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 위 마장 호수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뭘로? 출렁다리 위로 마장호수를 걷고 있습니다. 밑을 바라보면요, 아래 그 마장호수의 그 물이 물살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똑바로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아우, 춥네요. 이 시간에 나올 때는 이제 해질녘에는요 조금 두터운 외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추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제가 그래도 잘 걷고 있고 일단 반대편 길로 저는 스치기를 해서 일정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네요. 유리로 된 바닥은 저는 건너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출렁다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스릴? 스릴 때문에 출렁다리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앞에 물잠자리도 다니네요. 여러분, 이제 마장호수에 출렁다리를 왕복으로 저는 다 건너갔다 건너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